대박이다. 와.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아까 저희 직원이 옆에서 손 선생님 들어오신 거 보고 저하고 이미지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안 닮았어. 영광입니다. 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아까 소리하는자 신념회가 아니고 선생님 생각을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엄청난 노래가 대한민국 강타로 우선 축하해서 말씀해주시고 귀한 걸음 해주는데 작곡가 선생님의 노래를 직접 한번 듣는 귀한 시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자들입니다. 요즘 홍보를 챙겨받은 것만 노래가 있네요. 잠깐만요. 아. 네. 아, 귀한 걸음을 할 수 있게끔 초대해주신 우리 써니아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 노래 믿는 사람과 행영사, 나미가 또 하나 하자면 여러분이 많이 불러주신 보물 같은 사람들인데 이 노래를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작곡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날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평행선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제가 꿈이 있다면 전국노래자랑의 신사를 한번 보고 싶은 꿈이었는데 그 꿈이 3월 18일 날 방향에서 제가 전국노래자랑 신사위원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사랑을 받았냐? 감독님이 전화 왔는데 평행선이 너무 사랑받아서 문희옥 씨하고 저하고 동시에 같이 방향에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평행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노래로 발표하도록 하고 우리 써니와 창단 직원을 10년에 다시 한번 문화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한 걸음 해주신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가시죠.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있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평행선의 작곡가님의 오늘 그대로 노래를 직접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웃사랑하는 거. 새로운 버전으로 이웃사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은상의 진미령 선배 노래가 아니었어요. 원래요 2008년도에 나왔고 그 전에 4년간 묶여 있다가 드디어 진미령 선배가 제 노래 받아가면서 사랑을 받았고요. 한국어 치자면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김호중 가수가 할머니를 불러주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안겨줬고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랑이라면 불타는 토너맨 화요일날 좀 봐주시면 결승전에 제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가수하고 매칭이 된다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해 주시고요. 오늘 초대받았으니까 그래도 평양선이 저에게 아까 우리 그 써니아님이 아까 갑자기 버튼을 넘겨주는데 여자 키로 바로 하다 보니까 잘 힘들었지만 자, 이 노래 문희옥 씨가 있어서 저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작곡가로 이렇게 세워진 댄스곡인데 한번 여러분하고 꾸며보겠습니다. 자, 평양선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편하게 받겠습니다.
얘기가 되게 좋았지만 아까 운영자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고매장님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바라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우리 그냥 듣는 건 한 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의 박수 한 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희호 가수의 30년대 제자인데 나비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뜨거운 걸 할게. 좋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안 돼요.